Joy. You're my summer boy. You're my summer boy. My boy, boy, my love. You let the sunshine, sunshine. Summer boy. 연애 지옥에 빠진 이들을 구하러 우리가 왔다. 로맨스 파괴 프로젝트 연애의 참견 시즌 3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썸의 참견으로 우리 썸력 먼저 좀 키워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살 직장인 여자입니다. 얼마 전 저는 회사 동료들과 집들이를 하며 소소한 불금을 보냈는데요. 집들이가 끝나고 선물 받은 조명을 조립하던 중 벨이 울려 나가봤더니 함께 집들이를 했던 남직원이 서 있는 거예요. 왜 다시 왔어요? 그 혹시 집에 제 카드 지갑 없어요? 여기서 잃어버린 것 같은데. 남직원과 한참을 찾은 끝에 방구석에서 그의 카드 지갑을 찾았습니다. 진짜네 진짜. 그 진짜였구나. 남직원은 고맙다며 분리수거도 해주고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런데 30분 후 아 진짜 얘 아 얘 상습범이네. 아 설레네. 아 설레 설레. 저 아까 카드 지갑 찾다가 팥을 놓고 온 것 같네요. 헐, 저희 집 책상에 있어요. 에이, 평소답지 않게 뭘 이렇게 흘려요. 월요일에 회사로 가져갈게요. 그러지 말고 내일 저녁에 줄 수 있어요? 소중한 물건이라. 소중한 물건. 가는 김에 어제 선물 받은 조명 제가 달아줄게요. 제가 달아줄게요. 어허. 어제 보니까 혼자 낑낑대고 있던데. 지금 이거 어? 저한테 호감 있어서 하는 말 맞나요? 그 남직원과 집에 단둘이 있을 생각을 하니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됩니다. 이 남자의 마음이 뭔지 궁금한데 저희 집으로 오라고 해도 될까요? 뭐 애매한데. 응? 애매하다고요? 물건을 자주 흘리고 다니는 사람들은 있긴 있어요. 있죠. 근데 저기 통 내용에 보면은 평소에는 안 그러는데 왜 그러냐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거 흘리고 또 갔다가 또 흘릴 확률 되게 낮아져요. 나 같은 사람이면 애매해. 난 조립하는 걸 좋아해. 아 그럼 당신 거나 조립하세요. 뭘 남의 것까지 조립을 해요. 그래서 답답해갖고 내가 조립해 주는 걸 좋아해. 봐, 제게 소중한 거라라고 얘기하는 게 혹시 여자친구가 사준 거 아니야? 아, 여자친구가. 아이. 아니 회사로 갖다 준다는데 빨리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는 이거를. 아니야, 되게 합리적인 추론이야 이거. 자 오늘도 한번 해보죠. 예스냐 노냐 한번. 하나 둘 셋 예스. 예스. 따라할랜다. 자 노. 한 명이라 됐으니까. 노 두 명. 노 두 명. 노 두 명 3대 1. 자 어떻게 톡을 보내야 될까요? 흐흐. 저는 남친 아니면 집에 들이지 않아요. 와, 집 거 아니야? 그러면 남자분이 단계를 그냥 뭐 천천히 밟아볼까요? 뭐 이럴 수도 있고요. 그렇게 답을 안 줄 것 같은데. 일부러 흘리신 건 아니죠? 와. 전국법. 왜냐면 저기서도 어느 정도 노골적이니. 톤을 약간 맞춰줘야 돼. 장난스럽게. 에이, 자꾸 일부러 흘리시는 건 아니시고요. 약간 요런 느낌으로 가야겠다. 되게 가볍게. 들이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극적, 극적. 조명 다 됐고요. 제가 내일 집에 없을 예정이라서 회사로 가져다 드릴게요. 아, 손을 긋네요 또. 흐흐. 흘리는 건 매력이면 됐다. 물건은 흘리지 말자. 어? 아이 설마. 바람을 펴? 아 진짜 왜 그래? 나 지금 의심해? 지옥이다. 아. 김대리랑 또 연락했냐? 아우 미쳤어? 요즘 너 이상한 거 알지? 진짜 힘들다. 아우 쉽지 않네. 안녕하세요. 2살 연상의 남친과 회사에서 2년째 비밀 연애 중인 27살 여자입니다. 남친과 퇴근 후 맥주 한 잔을 하며 데이트를 하고 있던 어느 날 저에게 온 한 통의 문자 메시지 때문에 우리 연애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대화 나눈 라고 합니다.
저 곧 있으면 진료 끝났는데 아직 퇴근 전이면 같이 퇴맥 어때요? 근처로 갈게요. 그런 사람이 연락처가 없음이죠 지금. 퇴맥이 뭐예요? 퇴근 맥주? 퇴근하고 맥주인가 봐. 저장 안 된 번호라 누가 잘못 보냈나 싶어서 무시하려고 했는데 옆에서 남친이 귀신같이 알아보고 묻더라고요. 누구한테 연락 온 건데 퇴근 얘기래? 모르는 번호로 이상한 연락이 왔어. 봐봐. 봐봐. 뭐야? 너 이 남자랑 무슨 대화를 나눴는데? 아니야, 그런 적 없어. 오빠가 있는데 내가 모르는 사람이랑 뭔 대화를 해. 진료 끝났다고 얘기하면 네 의사 아니야? 왜? 연락 한번 해주지. 오빠, 나 지금 의심해? 오빠가 전화해서 물어봐봐. 나 결백해, 이거 나 모르는 번호라니까? 여보세요? 아, 네, 방금 문자 받아서 연락드렸는데요. 아, 네네네, 번호는 맞는데 그분 아니에요. 예, 전화하지 마세요. 예. 뭐래? 몰라, 잘못 걸었나 봐. 그치? 아, 나 억울할 뻔했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이상한 문자는 계속 왔고 답장이라도 뭐야, 했다가 이거? 남친한테 괜한 오해를 살까 봐 오는 쪽쪽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렇지? 짜잔. 오, 꽃 너무 예쁘다. 인증샷 찍었어요. 오빠, 꽃다발 진짜 감동이야. 아까 여직원들 부러워하는 거 봤지? 아, 빨리 커밍아웃 하고 싶다. 우리 사귄다고. 꽃다발 뭐야? 누가 준 거야? 어? 이거 오빠가 몰래 보내준 거 아니야? 나 아닌데. 너 요즘 꼭 남자들한테 자꾸 연락오고 꽃다발 뭐 너 진짜 수상해. 오빠 진짜 왜 그래? 나 예전에 내가 아니라니까. 아, 어쨌든 네가 뭐라도 흘렸으니까 꽃 같은 게 오는 거 아니야. 흘린 게 뭘 흘려요? 아, 짐작 가는 사람이라도 없어? 너 혹시 김대리 아니야, 김대리? 아우, 미쳤어. 김대리 나 남친 있는 거 다 알아. 아, 그리고 내가 얼마나 철벽 치고 다니는데. 아, 인기녀인가 보다. 그러네, 예전에 내가 아니야. 그게 웃기다. 꽃다발 업체에서도 발신자 연락처를 안 알려줘서 남친의 오해를 속 시원하게 풀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남친한테 오해를 받고 있냐면요. 3개월 전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바람이라고 했어, 안 했어? 근데 네가 바람을 펴? 따로 만난 적 없고 연락만 잠깐 한 연락을 왜 잠깐 해? 이력이 잠깐. 있네. 이 정말 오해야. 아니, 최초 아니야? 너 어차피 갈아타려고 하던 거 아니야. 연락만 한 만나 가서. 아, 나한테는 오빠뿐이야. 다시는 안 그럴게, 맹세. 그걸 어떻게 믿어? 난 못 믿겠는데? 띵동. 자, 현관번호. 비밀번호, 요거 아이디, 요거 아이디, 어, 인별, 어, 요거까지 내가 싹 보냈다. 어, 다, 오빠 다 가져라. 이게 뭔데? 자랑, 프로 비번 다 알려줄 테니까 앞으로 오빠가 궁금할 때마다 가서 확인해. 너 이런 걸로 우리 믿음이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니? 앞으로 오빠한텐 뭐든 투명하겠다는 얘기야. 오빠만 용서해준다면 나 더한 것도 할 수 있다? 아, 안 행복하다. 그래. 딴 남자와 연락을 했던 저의 과거 이력 때문에 남친은 무슨 일만 있어도 의심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남친 외에는 다른 이성과 절대 연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비번까지 싹 다 공유하게 된 겁니다. 그 행동은 이해가 되는데 방법이 그쵸. 좋은 방법은 아니었던 그러니까 것 같아.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그 스스로 단죄를 내리는 거잖아요. 다 열어보임으로써. 어, 이렇게 해서까지 나를 증명해 내보이기 위한 정말 진짜 처절한 거죠. 진짜 처절함이 보이는 거죠. 사실 뭐 그 오빠를 만나서 진짜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연락만 잠깐 했는데 계속 의심을 하는 거잖아요. 바람 핀 거죠. 연락만 하고 연락만. 만나지도 않았어. 아, 그럼 바람 아니네요. 이거 다른 회에서 다뤄야 될 문제 같습니다. 정신적으로 살짝 흔들렸다. 남자친구한테 맞춘 거죠. 그죠? 네가 그것도 바람이야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게라고 그 비번까지 다 내보인 줬잖아. 거지. 왜냐면 상대가 바람이라고 규정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넌 더 벌할 것 같거든? 이게 어쨌든 자기 행동에 대해서 뉘우침이 없이는 이 남자를 못 만날 것 같으니까 그냥 맞춰주기로 결정한 것 같아요. 그냥 다 내어주기로. 근데 이런 상황에서 비밀번호 다 공유하실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해서 자진납세하진 않겠지만 만약에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그걸 원한다면 난 주기는 줄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네 마음이 편해지고 네 마음의 평화가 온다면 나는 줄게 이렇게는 할 것 같아요. 사실상 액션이죠, 액션. 그런데 이런 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겨우 잔잔해지려는 호수에 예상치 못한 짱돌이 날아 들어왔습니다. 뭐야? 오늘 언제 끝나요? 퇴근하고 저랑 저녁 같이 할래요? 어? 김대리님, 저 남자친구랑 약속 있어요. 근데 뭐 무슨 할 얘기라도... 헐, 김대리... 아... 저는 데이트 어플에서 가을 씨 얼굴이 뜨길래 남친이랑 헤어진 줄 알았는데 근데 어플 가입한 거 남친은 알아요? 네? 데이트 어플이요? 데이트 어플? 요즘 아, 그 사진 해킹해서 그냥 데이트 어플에 자기 얼굴 아닌 거 올려놓는 경우도 있고 소개팅 어플에 올라온 고민녀의 사진과 프로필입니다. 근데 프로필도 다 작성이 되어 있네요. 어? 164에 보통 체형, 터프한 귀여운 유머 있는 B형, 무교의 비흡연자, 어쩔 수 없을 때만 마셔요, 술은. 아니, 누가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계정이 있네요. 다 안다는 건 제가 볼 땐 남친이... 아, 매칭률도 뜨네. 자. 김대리님이 제가 가입했다고 보내준 사진인데요. 사진 속 여자는 제가 맞아요. 하지만 저는 저런 어플에 가입한 적이 결탄코 없었거든요. 뭐야 이게. 제 이름으로 어플을 가입할 수 있는 사람, 제 모든 아이디와 비번을 알고 있는 남친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친이 가입했나? 아이디 다 아니까. 아이 설마, 무슨 소리야. 띵동. 김대리님이 나 아니냐고 보내줬어. 뭐야, 너 저런데 가입까지 했네? 이거 오빠가 가입한 거 아니야? 내가 이런 걸 왜 가입을 해? 오빠가 내 아이디랑 비번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 아 그럴 이유가 없잖아. 네가 가입해놓고 들킬까 봐 너 발뺌하는 거 아니야? 오빠도 아니고 나도 아니면 내 사진이 저렇게 돌아다니는데 오빠는 걱정도 안 해? 아 당연히 걱정되지. 아니 근데 너 김대리랑 또 연락했냐? 너 솔직히 요즘 너 이상한 거 알지? 진짜 말하자. 아... 남친이 데이트 어플에 직접 신고해서 아 쉽지 않네. 제 얼굴 계정은 삭제됐습니다만 범인을 알려주지 않으니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트 어플에 올라온 사진으로 폴링을 해본 결과 해당 사진이 걸린 계정을 발견했습니다. 누구야? 사진 검색 이런 건가? 그러게 이제. 돼요. 특별한 날이지, 너와 함께하는 모든 날이. 공공장소입니다, 공공장소. 아, 둘이 되게 잘 어울린다. 짠. 술은 별로. 대화를 좀 하자, 어? 하... 애들 앞에서 해야겠어? 왜 자꾸 나만 이상한 사람 만드는 건데? 뭐지? 말이 안 되는 거야. 이해를 못하게. 나 너무 혼란스럽다, 이 드라마가. 그리고 그 계정에 올라온 충격적인 게시글. 어? 크리스마스 날 새 폰에 인증샷 날려준 여친님. 뭐야 이게? 뭐? 바람 폈던 여친 때문에 고민. 딴 남자랑 만나다 나한테 딱 들킴. 뭐야 이거? 당장 헤어지자고 했더니 죽겠다며 매달려서 계속 만나고 있는 중. 데이트 어플 같은 데 가입해서 번호 뿌려. 남자들한테 연락 오게. 이게 뭐야? 그러다 진짜 딴 남자한테 가면. 그런 여자는 언제든 떠남. 미련 버리셈. 후기 남긴다. 여친 사진으로 채팅 앱 가입. 오후에 데이트 그냥 5분 만에 가입됨. 가입하자마자 쪽지 미친 듯이 옴. 그중 제일 스펙 좋은 애들한테만 번호 뿌리. 너무 열받는다 이거. 아 뭐야 이게. 오케이 됐어 후기. 여친이 문자 오자마자 나 보여줄. 대신 차단해달라고 함. 꽃다발도 나한인 척 보내고 딴 남자 누구냐고 추궁해봄. 이 방법 괜찮은 듯. 아, 다들 써봐. 징그럽네. 뭐 하는 거야? 저작극이었네. 무섭다 이거. 그냥 놀았네요. 아주
되기 위해서. 거기다가 사진을 그냥 대놓고 올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바람 핀 거며 제가 매달린 거, 스타프 비번 알려준 것까지 모두 다 우리 이야기였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남친이 꾸민 짓이고 인터넷에서 모르는 사람들과 공유하며 낄낄거리는 꼴에 화가 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야, 네가 사람이야? 이래놓고 그동안 깜쪽같이 속인 거야? 그래, 그거 나 맞아. 잘난 놈들이 너한테 들이대도 안 흔들리는지 그게 궁금했다고. 그래야 나도 널 믿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난 오빠한테 잘 보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돌아오는 게 고작 이런 거야? 넌 전 적이 있잖아. 나도 자꾸 너 의심하는 거 괴로웠단 말이야. 너한테 진짜 나쁜 일이라는 거 확인받고 싶었다고. 나도 너 바람핀 거 용서해줬잖아. 너도 나 용서해줘. 아, 지옥이다. 제가 진짜로 자기를 사랑하는지 알고 싶었다는 남친. 저를 못 믿으면 그냥 헤어지지 왜 이런 방법을 선택했던 걸까요? 남친은 나도 한번 잘못했으니 본인도 쌤쌤이라 이거야?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는 중인데 남친을 용서해주면 우리 사이가 나아질 것 같나요? 아닐 것 같아요. 쌤쌤이 권법을. 여친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친 정보로 데이트 어플에 가입을 했어요, 남친이. 그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해 가세요? 헛소리를 진짜 정성 들여서 하는 거죠, 이거? 정말 의심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짜 고치려는 노력을 하지만 절대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의심병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행동에 옮기잖아요. 행동에 옮기고 님들도 한번 해봐. 이건 괜찮은 방법인데 이러면서 공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제일 나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유하면서 낄낄거리면서. 네, 모르는 사람들인데 다 어디 광장에 막 수천 명 이렇게 모여 있는데서 여친 사진 이렇게 똑같잖아요. 사진 들고. 그쵸? 얘네 여친인데 바람폈는데. 얘 바람 폈는데 나한테 걸렸는데 얘 나한테 잘하는지 안지 보고 맞아. 있는데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상황이. 나도 다를 바가 없죠. 누가 누굴 테스트를 해? 그 테스트하는 게 너무 기분 나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돌이켜 보면 뭐야? 야, 누구한테 연락 온 거야? 지가 전화해가지고 지가 꾸민 일에 지가 전화하고 다 그렇게 한 거 아니야? 나 이런 사람 무서워서 못 만나지. 무섭지. 지금까지 얼마나 태연하게 몇 번을 거짓말한 거예요. 사실 사랑하다 보면 진짜 이 사람 마음이 진심인지 좀 궁금해질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진짜 약간 거기서 복수를 하고 있다는 느낌과 그쵸? 동시에 그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으니까 이 무용담을 펼치듯이 그래서 또 후기를 또 남기고. 아이 진짜 너무 찝찝하다. 먼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더라고요. 고민여에게 덫을 놓고 사랑을 수용한 남친. 그를 믿고 이 사랑을 계속 지속할 수 있을지 현명한 최종 참견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 사연 여러 개 소개한 것 중에 탑3 안에 드는 무서운 분을 만나고 계신 것 같아요. 본인이 번호를 뿌리고 다니고 노출되게 하고 그게 제2의 범죄로 연결될 수도 있는데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이 남자분의 그 마인드를 만약에 이번에 쌤쌤으로 쳐요. 그럼 그 마인드를 다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현실감도 거의 없고 약간 게임 중독에 걸린 것처럼 우리가 모르는 익명의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해보세요 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 사람이 한번 때려보세요. 그럼 이 사람 나 때릴 것 같아. 이렇게 해봤더니요. 여자친구 되게 무서워. 진짜 게임처럼 다음 단계로 진화가 될까 봐 저는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헤어지는 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지배하고 무서운 사람이 빨리 떨어져 나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많이 하시고 주변 사람이 좀 조언 얻을 수 있는 분 있으면 좀 조언을 좀 얻어서 최대한 빨리 잘 헤어지기를 바랍니다. 쌤쌤 얘기하는데 이거는 사람을 이렇게 주먹으로 때리고 용서를 구하는 거랑 사람을 죽이고 용서를 구하는 거랑 어떻게 같겠어요? 너무 다른 거죠. 그리고 운이 좋았다? 아직은? 왜냐면 아직 비밀 연애입니다. 그래 그건 진짜 아직 공개되지 않았어요. 그러네. 이거 저는 첫눈이라고 봐요. 이게 인연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남친 용서해주면 우리 사이가 나아질 것 같네 이런 생각조차 하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빨리 도망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서막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시작이다. 맞아. 이제 시작입니다. 더 험한 걸 보는 거는 시간 문제고요. 솔직히 말해서 좀 소름 끼쳐요. 그리고 병들었습니다. 환자는 병원 가서 병을 고쳐야죠. 고민여가 고쳐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요. 사람은 사람에게 덫을 놓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이제 약한 존재에게
덫을 놓고 시험을 하죠. 그리고 위에서 이렇게 지켜봅니다. 걸려드나 안 드나.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슬프긴 하지만 받지 못할 거면 난 망가뜨리겠어 라는 그런 마음으로 또 누군가를 만나는 사람도 사실 세상에 있잖아요. 사람이 어느 순간 이렇게 막 악해지면 갖고 있던 그런 속마음이 나오는데 지금 그런 상황일 것 같아서 조금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걱정스러워. 맞아. 네, 빨리 좋은 이별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2년을 같이 나랑 사랑하고 좋아했던 사람인데 거기다 올려가지고 그렇게 확인을 한다? 다 한 다음에 또 다시 자기도 그걸 권유했다. 내가 볼 때는 굉장히 그 남자친구가 의심의 차원을 떠나서 어떤 그 인간에 대한 애정? 이런 거가 굉장히 결여된 사람이 아닌가. 내가 한번 뭐 잘못했으니까 그러고 쌤쌤이니까 이제 괜찮을 거야. 왜 어디가 쌤쌤이야 지금. 절대 그러지 마시고 시원하게 이별하시고 더 성숙한 그런 남자분을 만나셔서 연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이 뭐냐 진짜. 다 끝이라고. 야, 그딴 놈 때문에 흘리는 이 눈물이 아깝다. 나도 잘해보려고 했어. 근데 안 되는 걸 어떡해.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어? 파스타 먹을까? 파스타? 알았어. 아, 무슨... 저기야. 먼저 가 있어. 응? 먼저 가 있어. 알았어. 어떻게 알고 왔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한 게 중요해? 아, 언제부터야? 쟤? 얼마 안 됐어. 아우. 나랑 만난 지 며칠이나 됐다고? 우린 뭐 한 달이나 됐지. 야, 근데 우리 아무 일도 없었잖아. 야, 너무 했다. 그래서? 아니, 우리가 진짜 이게 사귀기는 한 거냐? 뭐? 난 여친이 먼저 기다리고 있어서 먼저 가볼게. 응? 아니, 꼭 그걸 해야 사귀는 거야? 남자들은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야! 너 뭐해? 잘 됐네. 애들한테 물어보면 되겠다. 애들? 누구한테 물어봐. 온다. 안녕하세요. 그런데 그날 큐피트도 깜짝 놀랄 내 연애의 반전이 벌어졌습니다. 짠. 친구의 남사친. 남사친의 친구. 자. 우리는 만난 지 30분 만에 내 지난 연애를 바디로 열띤 대화를 이어갔죠. 아니고. 아니, 스킨십을 그렇게 밝히더니 결국 바람폈잖아. 그 자식이 이상한 거야. 잘 헤어졌어. 오, 그렇지? 야, 남자들 다 그런 건 아니잖아. 야, 그래도 그 답답한 거보다는 차라리 그렇게 솔직한 남자가 낫지 않나? 그 얘도 진도 빨리 못 나간다고 여자들이 엄청 답답해하거든. 야, 내가 언제. 잘 맞네. 야, 그러지 말고 너네 둘이 한번 만나봐라. 오! 진도 못 빼준 친구끼리? 재밌겠다. 그만해라. 그래, 하지마. 그 얘네 둘이 사귀는 거?
약간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둘 다. 어우, 야 생각만 해도 벌써 지루하다. 아, 왜? 아, 비슷한 애들끼리 만나면 잘 통하잖아. 금방 친해지고 좋을 것 같은데? 아, 저런 경우 되게 잘 되지 않나? 아야, 그만하고 빨리 한잔하자. 정말 그랬어요. 나와 비슷한 연애 이력을 가진 그에게 동질감이 느껴진달까? 이 서방이 어디 간 거야? 둘은 도망갔네. 취해서 갔네, 둘이. 아니, 살이 쓱 빠진 거죠. 아, 분이 만들어준 거구나. 안 받아? 취한 척 하더니 도망간 거야? 그런 거 같아. 그럼 우리 문제 있는 사람들끼리 한잔할까? 아, 웃긴다. 남들이랑 다른 거지. 문제 있는 건 아니다. 맞아. 지들이 보기엔 답답할진 몰라도 난 신중한 거야. 맞아. 나도 조심스럽고 싶은 거야. 조심하면 실수할 일이 없겠네. 신중하면 후회할 일 없을 거고. 좋네, 분위기. 가치관이 같다는 얘기잖아, 어떻게 보면. 그 순간 내 연애의 저주가 풀릴 것만 같은 강한 예감이 들었어요. 잘 맞네. 오, 잘 맞네. 탁탁 떨어지네. 영혼의 짝을 찾았네요. 집이 아니야. 처음 보는 데네. 자기네 집이 아닌 거야. 그런데 그 속도가 빨라도 너무 빨랐던 게 문제였죠. 어젯밤 진심이면 나랑 아침 먹을래? 남자 집이야. 실수였으면 쿨하게 여기까지. 무슨 되게, 일이야 갑자기? 되게 신중한 두 사람이 만나서 만나자마자 굉장히 신중하게 뭐 이렇게 했겠죠. 아, 너무 만난 날 처음 만난 날 반전이다. 실수였어. 쿨하게 여기까지? 난 아닌데. 어, 섭섭해. 정말? 들었어. 뭐야? 정말이냐고. 놀랬잖아. 너 간 줄 알고.
그냥 만나려면 저렇게도 만나는 거야 갑자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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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너무 언행 불일치 아니에요 이 사람들?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제 타는 거야? 긴장하지 마. 우리의 연애는 지금까지와는 정반대로 빠르고 쿨하고 화끈하게 시작됐죠. 아, 둘이 되게 잘 어울린다. 여기 앉아. 아이고. 재밌다, 그치? 어려워. 왜? 잘 타던데. 다음에는 제대로 한번 타자. 어머 어머. 뭐야? 미쳤네. 아이고 정말. 공공장소냐 공공장소. 과거의 상처를 잊고 저도 행복한 연애를 만끽할 수 있겠죠? 아름다운 키스씬에 박수를 보냅니다. 잘 찍었어요 이번 거. 여기서 그냥 여기서 그냥 끝내자. 끝내고 싶다. 네, 그냥 이렇게 좋게 끝냅시다 연애 참견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드라마가 반전이 있었어요. 고민녀의 연애에도 반전이 벌어졌습니다. 전 남친과 헤어진 후 처음 만난 남자와 만난 날. 아, 만난 날. 자, 뜨거운 하룻밤을 보낸 건데 고민녀와 남자는 그동안 스타일과를 완전 반대로 가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둘은 천생연분이라 이럴까요? 오랜만에. 너무 과음한 거 아닐까? 실수. 너무 과음으로 서로 느낌도 좋고 얘기도 통하고 괜찮았기 때문에 너무 과음을 하다 보니 그동안에 어떤 뭐 쌓여있던 울분과 화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울분은 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그렇다고 해도 네. 어쨌든 앞에 얘기한 거 다 척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척이 아니라 난 그런 거 같아. 늘 수호하고 있던 게 어쩌면 자기한테는 조금 벗어나고 싶은 걸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난 정말 착한 사람이지. 근데 어느 순간 고삐가 풀리면 착한 거 이제 다 내려놓고 막 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날이? 그날인 거지. 왜냐면 나 같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되게 안정감을 느꼈을 거고 맞아요. 내가 나대로 그냥 편하게 행동했는데 그래서 내 페이스로 오히려 찾은 케이스? 그리고 굉장히 호감이 있었겠죠. 그래, 너무 호감이 있고 이 사람이라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은 아마 내가 이방인같이 느껴지는 다들 빠른데 나만 늦는 것 같은 그 느낌에 조금 갑갑해하던 측면이 있었을 거고 그게 어느 순간 확 이렇게 완전히 해소됐네요. 그야말로 그냥 인자를 만난 거예요. 인자. 네. 그래 축하해주고 끝내자 오늘. 이거 다 좋은 일이니까. 두 사람의 연애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2부 보시죠. 연애 세포가 가장 활발해진다는 연애 3개월 차. 요즘 우리의 일상은요? 자기야? 뭘 완전 한껏 꾸미고 나온 거야, 그죠? 이야, 뭐 이렇게 예쁘게 하고 나왔어? 너무 예뻐서 놀랬어요, 지금. 너 복장이 다른데? 이러고 나온 거야? 응. 왜? 아, 남자는 이미 편해졌구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니까. 집에서 시켜 먹으면 되잖아. 맛있는 거. 나 오랜만에 풀세팅 한 거 안 보여? 어차피 이불 속에만 있을 거 뭐하러 그랬어. 그니까 맨날 이불 속에만 있지 말고 남들처럼 우리도 어디든 좀 가자. 그래, 가자. 어디 갈 건데?
MT. MT. 응? 야! 아, 왜? 거기 편하고 좋잖아. 거기 가서 너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먹자. 아, 싫어. 아, 가자. 아, 싫다고. 거기 떡볶이도 시켜놨는데? 싫어. 안 돼. 이미 예약해놨어. 데이트의 패턴도 늘 같았죠. 좀 너무 다르다. 제대로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그날 첫날 같이 함께한 거로 그냥 사귀는 게 돼버렸으니까 다 뻥이었네. 그냥 척이었네 다. 동백꽃. 이렇게 그냥 손 놓고 보기만 해요. 아유, 같이 많이 울었죠. 드라마. 어, 저도 울었어요. 네. 비니 보내드리라. 비니. 어머. 네 덕에 나 저거 좀 보고. 낯설게 가신다더라. 안고 싶은데. 저 울고 있는데 저렇게 저런 멘트를 친다고? 너 지금 우는 거야? 근데 거기 집단 한 개도 없고요. 다 제 탓이고. 세상 지루한 멜로. 아, 울고 있잖아. 너 진짜 왜 이래? 나 이럴 기분 아니야. 마음이 식은 건 아니고 괜히 기분 탓하지 말고. 왜 그렇게 생각해? 요즘 너 자꾸 나 피하잖아. 자꾸 피하는 게 아니라 우리 처음 본 날 같이 잤어. 너도 좋아서 그랬던 거 아니야? 지금은 왜 싫은데? 너 설마 마음 변한 거야? 아... 아니, 마음을 나누고 싶은 거야. 너랑 단순히 즐기는 게 아니라. 난 무슨 말 하는지 도통 모르겠다. 마음은 변한 게 아니라는 게. 연애라는 건 단계적으로 서로를 알아가는 설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속전속결로 시작한 만남 때문일까요? 우리 관계는 많은 계단을 한 번에 껑충 건너뛴 느낌이었어요. 나랑 만난 지 며칠이나 됐다고? 우린 뭐 한 달이나 됐지. 야, 근데 우리 아무 일도 없었잖아. 아니, 우리가 진짜 이게 사귀기는 한 거냐? 뭐? 그와 나 사이에 불협화음이 생긴 건 확실했어요. 좋았는데. 맞아. 지들이 보기엔 답답할진 몰라도 난 신중한 거야. 맞아. 나도 조심스럽고 싶은 거야. 조심하면 실수할 일이 없겠네. 신중하면 후회할 일 없을 거고. 여기 앉아. 아이고. 재밌다, 그치? 어려워. 왜? 잘 타던데. 다음에는 제대로 한번 타자. 그래.
오빠 나 추워. 자기야 많이 춥지? 저런 게 부러운 거야 이제. 아 저건 해줄 거 아니야. 아 집에서 맨날 만나니까. 아 집에서 밖에 안 나가니까. 밖에 안 나가니까 추울 일이 없어. 밖에 겨울이 왔는지. 아까 얘기했잖아 이불 속에만 있는데 뭐 하려고 이렇게 입고 왔어. 어떡해. 아까는 미안. 오랜만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하지만 그의 마음이 변한 게 아니니까 천천히 맞춰가면 될 거라고 생각했죠. 아 여기 어디쯤인 것 같은데. 나 배고파. 잠깐만 기다려봐. 그런데 누드 사진, 야한 속옷? 다 검색한 게. 너 이런 것도 봐? 이런 게 뭐 어때서? 이렇게라도 풀어야지. 헐. 뭘 풀어? 보고 싶은 마음? 애틋함? 뭐야? 서운하고 허탈한 마음이 들었어요. 알았어. 하지만 내색할 수 없었죠. 안 볼 거야? 알았어. 배고프다며? 나 가자. 완전 마인드가 달라. 처음 얘기했던 거랑 완전 잘못 만났는데? 아 뭐야 뭐야? 응? 기다려봐. 짠. 짠. 아우 노력했네. 이게 다 뭐야? 어때? 마음에 들어? 오늘 무슨 날이야? 특별한 날이지. 너와 함께하는 모든 날이. 어 뭐야? 날 위해 노력하는 그의 모습을 보니 서운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녹더라고요. 짠. 내가 원했던 진짜 대화가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우리 그때 봤던 드라마 마지막 해볼까? 그거 재밌대. 아니. 아 왜? 보자. 그것보다 훨씬 더 재밌는 거 있는데. 뭔데? 아이, 3편도 남았는데 우리 얘기 좀 하자. 왜? 이게 드라마보다 훨씬 더 짜릿하고 재밌잖아. 네가 좋아하는 샴페인, 캔들 이렇게 로맨틱 분위기까지 싹 다 준비했는데 왜 자꾸 불만인데? 기승전 그거야, 기승전 그거. 저 정도는 해줘야 한번 어떻게 할 수 있겠다라는 계산이 나는 나온 것 같아. 넌 온통 머릿속에 그 생각뿐이야? 대화를 좀 하자, 어? 치, 몸으로 얘기하잖아. 그런 거 말고 무슨 생각을 하고 뭘 좋아하고 대화를 해야 알 거 아니야. 그게 연애하는 재미잖아. 아니 그럴 거면 전화로 수다나 떨지 뭐하러 만나. 와...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너 나 자려고 만나?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말하는 거야. 알겠어. 삐졌어. 네가 원하는 게 그런 거라면. 유치하다, 유치해. 전 이 사랑이 천천히 깊게 무르익었으면 했던 건데 우리 연애의 속도는
자꾸 왜 이렇게 맞지 않을까요? 아, 힘들다. 지금 보니까 제일 문제는 처음에는 이제 비슷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드라마를 보고 있잖아요, 여자친구가.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근데 전혀 공감을 하지 않는 남친. 그러면 그 말은 진실이 아니었을까요? 지들이 보기엔 답답할지 몰라도 난 신중한 거야. 그게 결국 자신의 말의 진실은 행동으로 증명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안면만 수하고 진짜로 꼬시려는 멘트였을 수도 있고 자기의 숨겨져 있던 본성이 극장이 풀리는 거야. 그래, 그런 사람도 있어. 특히 저런 섹슈얼한 부분은. 맞아요. 아니 그리고 저 남자 입장에서는 그날 그렇게 해서 같이 함께 했는데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그냥 계속 스킨십 생각만 하고 빠져드는 거지. 그 성향이 더 늘어났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난 보면서 계속 그 생각했어요. 저 남자가 이 여자를 만나서 데이트가 전혀 없이 지금 대화 좀 하자잖아. 지금 고민녀가 한 말은 제발 대화 좀 하자. 그거죠. 여자는 영화를 보자, 남자는 영화를 찍자인데 지금 확실한 건 저 남자는 진짜 뻔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결국 그건 것 같아요. 이것을 토대로 관계가 이제 시작이야. 그러니까 알아가고 싶어 너를 이거고 남자는 아까 추리닝 입고 나온 거에서 저는 상징적인 표현이 다 됐다고 생각해요. 이미 끝냈으니까. 이미 뭐 더 알고 싶지도 않고 그 여자의 머리나 마음이 궁금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데이트가 재미가 없죠 이제. 그냥 너무 안 맞는 두 사람이 만난 거야. 어쨌든 고민녀는 남자친구한테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부탁을 하고 시도를 했잖아요. 대화를 시도하고 아 나는 지금 이 속도가 너무 빠르고 내가 원한 데이트는 이게 아니고 조금만 네가 템포 조절했으면 좋겠고 근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 분명한 문제는 나는 솔직히 있다고 생각해. 그럼 맞아. 그게 문제인 거야 이 관계에서. 근데 이렇게 시작되면 다시 되돌아가기는 어렵잖아요. 이거는 지금 한 명이 양보를 안 하는데 거의 뭐 전력 질주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 명이 질질 끌려가고 있는데 아, 더 싫어. 조심하면 실수할 일이 없지. 신중하면 후회할 일 없을 것. 아, 미쳤어. 실수였어. 난 아닌데. 정말? 특별한 날이지. 너와 함께하는 모든 날이. 우리도 어디 좀 가자. 그래, 가자. MT. 야! 나 지금 그럴 기분 아니야. 왜 이래? 지금 왜 싫은데? 야한 속옷? 이런 것도 봐? 이런 게 뭐 어때서? 숨길 또 뭐야? 나 자려고 만나? 돌을 씻고 계신데. 아... 그런데 모든 의욕을 없어. 왜 안 마셔? 분위기 내자고? 나 고문하지 마. 쉽지 않았어요. 스파게티 먹을래? 됐어. 남친은 스킨십이 빠진 연애를 어색하고 불편해했죠. 진짜 그만하라 이 새끼야 너도 진짜. 그냥 노골적이네 이젠. 맥주를 빨대로 밥 먹었어? 어. 뭐 먹었어? 라면. 단답형. 왜 라면을 먹어? 대화를 시도한다. 혼자 있으면 라면도 귀찮아. 집으로 갈까? 아, 시원하다.
너 솔직히 내 덕에 지금 기남이 만나고 있는 거 너도 알지? 당연하지. 그럼 한턱 쏴라. 그러게. 날 한번 잡아야 되는데. 지금 오라고 해. 진탁이까지 우리 넷이 파자마 파티 하자. 파자마 파티? 나중에. 에휴, 이럴 줄 알았어. 에휴, 이 지루한 것들. 너네 키스는 했어? 그게... 대단들하다. 아니, 만난 지 세 달이나 됐는데 아직도 키스를 안 했어? 친구가 모르네. 아니... 그럼. 너무 했어. 3년치 했어. 사실은... 첫날... 잤어. 어? 진짜? 야, 너 왜 그걸 이제 말해? 얌전한 고양이가 뭘 먼저 한다더니. 어, 친구. 그래서 걱정이야. 뭐가? 응? 나 저거 좀 보고. 안고 싶은데. 너 나 자려고 만나?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말하는 거야. 아, 너무 빨라서. 빨리 시들까 봐 두려워. 늦게 한다고 늦게 시드는 것도 아닌데. 그럼 기남이랑 얘기를 좀 해봐. 뭐 얘기하는 게 어렵나? 아, 짠. 남친과의 어색해진 분위기를 달래보려 친구들과 모인 자리. 다행히 그의 기분도 조금 나아진 것 같았어요. 아, 집에 가기 싫다. 야, 이런 날씨엔 펜션 같은 데 가서 바베큐 딱 먹고 술 먹고 뻗어 자야 되는데, 어? 야, 좋다 좋다 좋다. 말 나온 김에 이번 주말에 갈까? 응? 고고? 미안. 이번 주 우리 100일이라. 야, 그래. 우리 이번 주 바쁘니까 니들끼리 가라. 먹자, 먹자. 올, 좋겠다, 기남이. 에휴, 뭘 올이야. 그 내 친구는 어제 만난 여자랑, 어? 그 3시간 만에 잤다던데. 그게 뭐? 아, 좀 제발 가만히 좀 있어요. 제발. 우리도 비슷할 것 같은데? 얘기한다고? 저 이제 자랑삼아 저렇게 얘기하시네. 헐, 대박. 진짜? 응. 하룻밤 만에 확 불타올랐지? 당황스러웠어요. 우리의 은밀한 이야기를 안주거리로 삼는다는 게. 아, 입도 가벼워. 마시죠. 그는 이토록 우리의 만남을 가볍게 여기는 걸까요? 어떤 마음이냐, 저 마음이. 친구랑 여자친구 친구 앞에서. 같이 가. 데려다 줄게. 됐어. 꺼져. 너 왜 이래? 너야말로 왜 그래? 왜 또? 뭐? 왜 또? 애들 앞에서 그런 얘기까지 해야겠어? 아니, 친구들끼리 술자리인데 뭐 어때? 뭐 어때? 나 있는데서도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데 나 없이 친구들 만날 때는 도대체 얼마나 떠들어야 될까? 야, 다 그렇게 놀아, 어? 네가 이상한 거야. 내 친구들 보면 여자들이 더 적극적이야. 우와, 내가 이상하다고? 휴대폰으로 야한 사진이나 보는 네 수준이 더 이상한 건 아니고? 사랑하면 당연히 자고 싶고 그러는 거 아니야?
도대체 네가 말하는 사랑의 속도가 뭐야? 어? 왜 자꾸 나만 이상한 사람 만드는 건데? 네가 처음에 한 말 있으니까 그런 거지. 우리 시작이 너무 빨랐으니까 두려웠어. 그것뿐이야. 전혀 아닌데. 천천히 가자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야? 난 내 마음 너한테 다 줬는데, 사랑받고 싶은데 너가 자꾸 천천히 하라고 하면 난 안 불안하겠어? 지금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스킨십을 천천히 하자는 거잖아. 도대체 그게 뭐가 다른 거야? 사랑하면 자고 싶고 자면 사랑하는 거지.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아 미치겠다 진짜. 그만하자. 이럴 거면. 하룻밤 만에 불붙은 사랑을 다시 서행하고 싶었던 나. 그는 변함없이 날 사랑한다는데. 그래서 날 원한다는데. 난 그런 그대가 좋다고요. 속도가 달라진 우리의 연애 계속 이어가도 될까요? 근데 뭐 사랑의 속도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닌데. 아, 안 맞는 사람들이야 둘 다. 난 자꾸 놀이공원이 생각나는 거야. 내가 놀이공원에 딱 갔더니 새로운 놀이기구가 있더라. 어, 그게 회전목마인 줄 알고 딱 탔는데 갑자기 롤러코스터인 거야. 근데 브레이크가 없어. 못 내려. 막 달려, 막 달려. 그럴 수 있지. 사실 저는 그냥 한 장면이 기억나요. 여자가 드라마 보면서 눈물을 흘릴 때 같이 뭔가를 보고 같이 공감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한 연애의 단면 중 하나잖아요. 내 감정을 이해받지는 못한 사람한테 내 몸을 이해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 나는 극명하게 드러나는 네. 씬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나는 궁금한 게, 그러면 처음 만났을 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둘은 이런 고민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제가 볼 때 못 만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아예 못 만났겠죠. 왜냐하면 이 남자가 계속 조르다가 헤어졌던 전 연애가 똑같이 그렇게 끝났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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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끝냈을 거예요. 저는 구민녀가 가지고 있던 그 마음에 어쨌든 그 룰 있잖아요. 잠자리를 하지 않아 너는, 그러니까 우린 사귄 적도 없어,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사랑을 배반당해 본 적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만큼은 실패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남자가 생각보다 너무 적극적인 게 결국은 또 이 사랑이 또 이런 식으로 이별할까 봐 너무 두려운 것 같아요. 우리 속도가 다른 두 사람 연애 어떻게 해야 될지 최종 참견 부탁드릴게요. 술자리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너도 그런 사람이야, 우리 둘 다 이런 같은 사람이네 라고 하고 나서 자버렸네. 근데 생각하니까 나 이렇게 싫어. 이 상황이 싫어. 그러면 내가 이거 솔직하게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못하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모든 걸 다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하는 수밖에 저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누군가 하나 감당할 수 있다면 가는 거고, 아니면 저는 이 관계는 그냥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피스를 예쁘게 입고 나 진짜 큰맘 먹고 나들이 가려고 왔어 했을 때 아이고 입을 속도만 있을 건데 뭐하라고 후면 써. 그러니까 목적이 너무 정확한 거야. 그러면은 나를 만난 이유는 딱 하나였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혼자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사랑의 속도차 그거 사람의 만남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 사람을 한번 만나보세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뭐냐면
처음 만나서 그 대화 한 거 있죠? 그 허무맹랑한 대화들. 그걸 지워야 돼, 빨리. 그게 너무 잘 맞았다라고 맞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본인들이 지금 아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부정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본인들이 느꼈던 그 아, 이렇게 나랑 잘 맞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나라고 생각했던 거 다 날리세요. 너무 안 맞는 두 사람이에요. 그냥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줄다리기 하고 있지 말고 줄 끊으세요.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내달려 가세요.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면 더 몸도 알고 싶고 자고 싶고 몇 날 밤 같이 있고 싶고 이것은 되게 자연스러운 감정은 맞아요. 그러나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될 권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좀 불편해하거나 늦거나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게 저는 진정한 존중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2인 삼각으로 치면 한 사람은 좀 천천히 가고 싶다고 하는데 한 사람은 지금 내달려서 질질 끌려오는 거예요. 진짜 질질 끌려가지고. 같이 이렇게 보조를 맞춰야죠. 근데 그 기준은 좀 느린 쪽에 맞춰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이 관계는 좀 있으면 남자친구 마음이 변하지 않을까 하는 좀. 저 남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사랑, 뭐 어떤 감정 뭐 이런 거보다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그냥 고민녀랑 스킨십 하려고 만나는 사람이야. 그냥 물론 좋아하는 마음도 있겠죠. 그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미약하고 제가 볼 때는 이 사람과 그런 어떤 아주 디테일한 감정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게 그게 무리예요. 결국은 이 남자분은 이거든 저거든 떠날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본인 원래 원칙대로 더 신중하게 사람들을 잘 꼼꼼히 뜯어보고 본인하고 그래도 좀 맞는 사람하고 연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참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랑은 같은 곳을 향해 걷는 거라고 하죠. 속도가 빨라도 혹은 느려도 목적지는 같겠지만 보폭을 맞춰 걷지 않으면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함께 나눌 추억이 없겠죠.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랑의 속도 때문에 숨이 차거나 지루하다면 사연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목적지로 최대한 안전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화끈하고 리얼한 연애 이야기로 여러분 가슴속 로맨스를 파괴하러 돌아오겠습니다. 화요일 밤 10시 50분 잊지 말고 연애의 참견과 같이 참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